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소아 질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질염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성관계를 하고 나면 질염이 생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세요. 질염을 일으키는 균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요. 성적으로 전파되는 균 외에도 많은 균들이 질염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관계도 안 했는데 왜 염증이 걸리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린 친구들도 다 걸리거든요. 4살, 5살 이런 친구들도 물놀이 하고 나면 질염이 걸려서 병원을 많이 찾아와요. 어떤 증상들을 아이들이 호소를 하면 질염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질염이 생기는 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소아 질염의 경우에는 어른들과도 증상이 비슷하게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렵다든지 분비물이 늘어난다든지 따갑거나 불편함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들은 이거를 뭐 정확하게 어떤 언어로 표현해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나 간지러워, 아니면 따가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엄마가 살펴보고, 아, 염증이 의심된다, 이래서 병원에 데려오실 수가 있는데요. 어떤 친구들은 아프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냥 정확하지 못한 위치의 불편함을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몰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예 행동을 통해서 좀 살펴봐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언어적으로 표현을 아예 못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평소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꾸 긁는다든지 찝찝해하면서 속옷을 자꾸 만진다든지 손이 자꾸 가는 거죠. 성기 주변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아이를 잘 살펴보시고 병원에 나와서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알수 있는 거는 아기 속옷을 빨다 보면은 평소와 다르게 노랗게 분비물이 묻어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사라지면 상관이 없는데요. 계속해서 노란 분비물이 속옷에 묻어 있다, 혹은 이게 점점 심해진다, 이랬을 때는 염증을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진찰을 할 때는 거의 이제 나오는 분비물의 양상이나 아니면 외음부가 붉어져 있다거나 그런 걸로 해서 시각적인 시진을 하고요. 그리고 뭐균 검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어떤 균이 나오는지, 세균성 질염인지 칸디다성 질염인지 이런 거를 구별을 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가지는 아이들이 소변을 보는 걸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소변을 보면 따갑거나 찝찝하거나 이런 느낌이 자꾸 있기 때문에 소변 볼때 아프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소변을 보기가 겁나서 자꾸 참는다든지 이런 양상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들은 조금 유심히 봤다가 이런 증상이 지속될 때는 소아과 선생님이나 산부인과 나와서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는요, 어떤 이제 균에 의한 감염으로 생기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아이들이 피곤하거나 물놀이 후에나 그럴 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든지 그럴 때도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살펴보시다가 조금 의심되는 증상이 있으면 병원 나와서 소독을 한다든지 단기간 뭐 약을 좀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호전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요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이 컨디션을 좀잘 조절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아이가 평소보다 수면 시간이 자꾸 빨라진다든지, 뭐 밤에 너무 피곤해서 골아떨어지듯이 잔다든지, 낮잠을 더 길게 잔다든지, 평소 때 이제 하는 활동에 있어서 집중을 못하고 힘이 없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이가 그 표현은 안 하지만 피로한 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컨디션을 조절하기 위해서 활동을 조금 줄인다든지 스케줄 조절을 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적인 균 감염의 예방은요, 소아 질염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성관계에서 들어오는 그런 균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은 피부 쪽 균이나 아니면은 대변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균들 때문에 그런 균들이 옮아가서 생겨요. 그래서 그 대변 후에 뒤처리를 할때 앞쪽으로 닦는다든지 이런 거를 못하게 하셔야 돼요. 항상 대변이나 소변이나 뒤처리는 앞에서 뒤쪽으로 닦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교육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뭐 질염이 생길까봐 뭐 질세정제를 사용해서 자꾸 세정을 해준다든지 그럴 필요는 굳이 없어요. 아이들한테 굉장히 흔하게 오는 거는 아니고요. 가끔 올 수는 있는데 치료는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염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나와서 항상 체크를 하시면 조금 적절한 치료와 예방법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